각도 맞춰, 각도! 나무에, 나무에. 여기? 여기다 붙여? 들어봐봐. 아니, 네가 왜 우리 집에 오나 했다? 아, 나왔네요. 어, 바로 나오네. 이게 뭐야, 야, 이거? 야, 지호, 나와봐. 허경한 미우새 입성. 입성? 아, 허경한 미우새 입성. 야, 뭘 왜 우리 집에서 하는 거야? 아, 박성과. 이게, 그, 내가 너희들 좀 섭섭하게 생각 안 해야 되는 게, 아니, 미우새는 이런 거 하더라고. 원래는 친구들이 해주는데, 내가 사실은 너희들 얘기 안 했어. 야, 얼마나 좋아. 본인이 만든 거야? 왜 남의 집 가서 해? 아니,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정이야? 지금 내가 고정이 된 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거의 대부분 알지만. 그래서 조금 붙여놓게. 못질, 못질해도 되지. 너 집 작아잖아. 와이프 알면 난리 난다. 대주 형은 안 계시지? 얘는 진짜 우리 마음 파이브에서도 미운 새끼다. 야, 성관, 너 사진 한번 찍어. 성관. 아, 어깨 아파. 아. 자, 선생님 한번 찍어. 자, 자, 조금만 들고 있어봐. 미우새 그... 아, 팔이야. 아, 그, 이걸 왜 얘네 집에서 하냐고. 아,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이야. 감기 안 좀 들어봐봐. 야, 근데 미우새 들어가는 게 좋은 일인가? 어? 좋은 일이야? 어휴. 어휴. 야, 왜 이래? 야, 이거 개소리, 개소리, 개소리 한다 그러잖아. 어? 언니, 보통 친구 집 오면은, 아, 그 집 좋다 했는데, 오자마자, 어? 어 좋다 했는데, 오자마자, 어? 아! 야, 미우새 나가겠네. 아, 기분 좋다. 야. 안 좋은 징조다. 기분이 좋아. 경황까지 살았다. 경황까지 살아있어. 경자 떨어졌잖아. 어. 이게 경사는 아니다, 이거지. 아니, 아니. 어? 다시 붙여줄게. 좀 테이프 좀 더 해봐. 그래서 나오겠지. 고정이 확실히 된 거야? 이 정도 붙였으면 해야지. 어쩐지 아 이게 경아니가 미우새 들어가려고 그랬었구나. 왜?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얘한테 여자 소개시켜 준다고 했었거든. 어 그때 오. 맞아. 근데 경아니가 괜찮다더라고. 많은 선짜리 놓쳤다. 결국은 이걸 하고 싶어서 여자도 안 만나고 너 최근에 없었지, 고정? 그러네, 고정 프로 아, 최근이 아니야, 계속 없었어, 고정이 그러니까 많이 어두웠었어 야, 메인이 되기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고정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면 된다, 알아? 인스타그램 피드가 많이 안 올라와 요새 조용하더라. 고정이 없는 거야. 피드가 많이 올라온다.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있지? 이게 많이 올라오면 고정이 많은 거야. 아 요새 무슨 낚시하고 골프하고 그런 거만 올라오던데? 엄마 스튜디오 스튜디오 들어간 날 인스타그램 올리려고 30장 찍어놨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될 거야. 이것도 인장에 올릴 거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뭐 어쨌든 경환이가 이제 미우새 입성했으니까 입성 기념으로 배가 너무 고프다 야 밥 좀 사라 야 원래 이거 막 집주인이 막 사고 그런 거 아닌가? 축하 파티 한번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경련이 오네 집도 빌려줘요 좀 써라 경환아 이제 그래 아 비 오는데 비 오는데 배달 되나? 아 허경환도 또 어 짠돌이로 알뜰하죠 알뜰하죠 어 잘 맞네 성형이 아, 비 오는, 아, 비 오는데 배달 되나? 아, 되지. 비 너무 오는데 배달 위험하, 야, 위험하실 것 같은데. 비 오면 불러, 그러면? 얘는 좀 사야 돼. 너무 안 싸. 아니, 근데 저기 내가 오늘 뭐 하나 사? 어? 야, 그래도 너 축하해주러 우리가 모였는데 좀 싸라 좀. 그래. 그래. 아이게 자, 자, 뭐 먹을래요? 자. 샥스핀? 샥스핀 좋다. 라스타? 비싼 것만 많은 거.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평범한 거 시켜. 떡볶이 좋아하잖아. 떡볶이? 떡볶이. 야, 가게에서 떡볶이 팔고 있는데 뭘 떡볶이를 좋아해? 떡볶이를. 그럼 내가 대충 알아 시킬게. 두 마리 치킨 시킬까? 아, 두 마리 치킨. 대게 나라 있거든, 여기. 검은 하면 뭐 되게 나라? 와. 어, 되게 좋다.
대게. 야, 대게 시켜, 대게. 비 오는 날 원래 대게 먹는 거 아니야? 비 오는 날 대게 먹는 거 아니야? 대게 쪄서 먹는데? 쪄서 먹는데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먹으면 배탈이 많이 난다네. 비 오는 날 왜 대게 먹는 건데? 삶아서 먹는 건데. 아니, 안 돼. 왜? 왜? 아니, 머리를 더 굴려봐. 그냥 내뱉지 말고. 아니, 알이 없어, 알이 없어. 알이 없다. 비 오는 날은 랍스타. 이게 같이 안 돼, 안 돼. 그쪽 닭갑류들 안 돼. 안 돼, 안 돼. 랍스타 먹자. 네가 랍스타 안 와? 네가 랍스타 안 와? 너 랍스타 알아? 야, 얘 무시해. 알 수 없지. 뭐 비싼 거면 랍스타 하고. 평소에 안 먹는 걸 좀 먹자. 그래. 왜 평소에 안 먹는 걸 나하고 같이 먹어? 아, 좋은 날이니까. 축하할라. 비 오는 날은 랍스타 안 좋다. 아니, 비 오는 날도 회 먹지 말아야지. 못 들었어? 아, 쪄 먹을 거야.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랍스타 들어간 피자 시킬게. 그만. 피자 시켜, 네가 시켜, 네가. 아니, 랍스타를 시키면 안 돼. 그만. 야, 랍스타가 어딨어? 있어, 찾아보면 있어, 왜 없어? 네개 시킬게. 랍스타에 랍자만 쳐도 나오겠다. 저조하다, 지금. 있네, 오, 맞네. 오이 세트 40만 7천 원. 얼마라고? 40만 7천. 야, 아이고, 뭘 깨끗하게 뭘 비싸다, 이 한 판이. 비싸다. 오, 아, 비싸다. 한 개. 40만 쳐서 저, 야, 야, 야. 아, 저거는 40만. 야, 야, 진짜 40만. 빨리 시켜, 빨리 시켜. 배달 TV 또 들어가네? 5천 원. 원래 나는 그래, 난 팀 못 준다 그래. 앉아. 난 처음 봐. 난 팀은 난 빨리 팀을 시켜, 빨리. 야, 이거 해버려. 됐어. 야, 아니 근데 오늘 왜냐면 성강이 집 빌려준 그걸로. 와, 할부가 안 되나? 야, 이 아저씨도 얼마나 놀래겠어. 이 비 오는 날 대게 44만 원 시킨다. 무슨 야, 잠깐이야. 가게에서. 야, 이게 배달이 들어왔어. 확인 전에 해봐. 확인 전에 해봐. 와, 특 A 그 초특가 대게 또 시켰네. 맛은 안 나. 바로 거기도 대게 먹을 수 있지. 사장님께도 아쉽게도 아쉽게도 조리를 하고 계시네요. 정환이한테 한 십몇 년 만에 얻어먹어 보는 것 같은데요? 너는 네가 지금 42인데 고정을 하다 보면은 우선 결혼을 안 해야 되잖아. 그렇지? 하려면은 고정하려면. 그러면 너는 45까지는 솔로로 되게 자기도 모르게 늦어져. 나는 사실은 나는 사실 이 압박이 38 때부터 계속 압박이 있었지. 압박이 있었지. 그리고 성강이 결혼하고부터 진짜 심해졌어. 제가 갑자기 결혼하고부터 갑자기 진짜 약간 우울하고 나만 소외되고 아 이게 둘 사람 없고 어 남 이게 제대로 된 삶인가에 대한 약간 돌아보는 단계가 오다가 그 타이밍에 미우새를 보는데 즐거워 보이는 거야. 이 형들은 그런 험한 일을 겪고도 저렇게 즐겁구나. 그런 험한 일을 겪고도 저렇게 즐겁구나. 험한. 저기 팀에 있을 때는 내가 좀 힐링이 되겠구나. 아 결혼 저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저기를 들어가야겠다. 안에 있는 애. 그분들도 아마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울 거야. 그렇지. 녹한 날만 기다릴 수 있어.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날 나는 그렇게 봐. 그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같이 어울려지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좋고. 아 그래. 근데 그 나? 형들이 나 걱정이 널 좋아해? 아니 나를 경계해. 왜? 왜? 네? 경계할 게 뭐 있어? 아 너가 들어오면 또 한 명 왜냐면 나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이잖아. 내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 그게 어떤 거? 아, 그럼 종국이 형한테 너가 뭐 갖고 있어? 이렇게. 종국이 형 저번에 저기 나랑 물싸움 하면서 내가 이긴 거 봤지? 물싸움 해가지고. 물싸움? 그냥 껍데기야. 그냥 껍데기야. 그냥 초 맞던데? 초 맞던데? 맞아, 맞아.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초 맞던데.
아니 그거를 만약에 내가 안 맞고 피하거나 같이 치잖아. 그러니까 문제돼. 오, 전국에 뭐, 이미지가, 어떤 문제가 돼? 전국에 이미지가 있잖아. 아 그럼 봐준 거야? 어 그럼 야. 다 피하지. 왜냐면 동국이 형하고 나하고 또 우정이 있잖아. 근데 내가 바로 이기면 안 그렇잖아. 근데 내가 한 2개월만 주면 아 2개월 안에 종국이 형은 밥이다. 왜냐면 이번에 조금 약간 게임하는데 종국이 형이 조금 약한 듯이 많이 보였거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은근히 또 인정을 안 하더라고. 방송 보니까 너는 뭐 아예 취급을 안 해주려고 하던데 미우새 예. 자격이 안 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취업 충분하거든. 미운새지 무조건 미운새. 진짜 미운새 씨도 이런 쓰레기 없거든. 아 쓰레기라니. 분리수거한 말이야? 오늘도 그렇잖아. 남의 집에 왔는데 알고 보니 기축하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봐. 이게 봐. 그래, 봐. 내 결혼식 날 알지? 알지 알지. 신인 때지만 아, 다가 축하했잖아. 제일 처음 결혼하는 거. 아 김원영아 결혼합니다. 막 기자들 다 와 있는데 갑자기 이게 결혼식장에 생닭을 가져와가지고. 생닭을 가져와가지고. 아 진짜? 아 맞아 맞아 맞아. 포커스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살아있는 닭.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포커스다. 허경한 닭 사업 시작.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사가 나는 거야. 야, 그걸 아니, 이용했구나. 니가. 아니 그게 아니고. 마케팅이야? 내가? 아니 원래 저기 결혼할 때 그 암탉 수탉 뭐 이런 거 자꾸 막 하잖아. 그래서 내가 좀 했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왜 네 회사를 왜 거기다 지금 공고를 했고. 그것도 재래식으로 설레할 때지. 그러니까 닭을 갖고 온 것도 놀랬지만 닭을 안 갖고 간 것도 놀랬어. 아, 놓고 갔어? 아니, 우리가 영화관에서 결혼했잖아. 나중에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거든.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왜? 저희 닭하고 없는데 닭이 혼자 안 갔네요. 아니. 그것도 역대를 해야지. 역대 사건 중에 하나야. 쓰레기네. 아니 난 죽잖아. 줬잖아. 아마 그 살아있는 닭도 몰랐을 거야. 지가 여기 오는지. 그런데. 근데 아니, 이 결혼식은 가기라도 했지. 내 결혼식은 오지도 않았어. 내 결혼식은 오지도 않았어. 어? 진짜? 와. 에이 거짓말. 내 결혼식 안 갔어? 내 결혼식 오지도 않고. 내 결혼식 안 냈어. 내 결혼식 안 냈어. 아니 그건 아니지. 지금은 내가 안 냈어? 안 냈어. 뭐야 이자 빚는 것 같다. 네가 그때 외국에 있었어. 아 내가 외국에 있었어? 그래서 아우 다행. 그래. 그건 이해해. 이해해. 축의금이 지금 5년이 뭐.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 아 그때 내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미안하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성아. 그럼 제수씨도 알아? 그럼 제수씨도 알아? 어? 제수씨도 알아? 알지. 와이프도 너 개쓰레기라고 그러지. 와이프도 너 개쓰레기라고 그러지. 아, 그것도 이해 못하지. 미안하다. 아 근데 내가 왜냐면 그거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 두 번째 결혼할 때 두 배로 줄게. 두 번째 결혼할 때? 두 번째 결혼할 때. 말도 안 돼. 정도면 돌잔치, 돌잔치 할 때. 돌잔치 할 때. 네, 두 개 하면 되잖아. 와, 진짜 말 좀 믿지 마. 아, 진짜 미안. 너희는 하나로 끝났어? 여기도 있지.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시세요? 아, 경원이 동생? 네, 잘 살고 있어요. 평양에서. 이쁘지. 평양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지. 예. 그 제가 용감한 여스들 한창. 아, 이거 할 때. 한창 좋을 때 통영으로 불렀어요. 축가 좀 해달라. 축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축의금도 냈거든요. 보통 갈 때 선물 줍니까 안 줍니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명품을 사지. 아, 그렇지. 그렇지. 뭐 선물 산다던가. 선물 사면 명품을 사고 그런데. 근데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니 근데 봐봐. 서울도 아니고 통영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와 이건 좀 심했다. 야. 아니 내가. 다 생각하고 있었어. 원래는 다 명품 가방이든 돈이든 다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박성광이가 그날 가사도 틀리고 엉망진창이었어. 가사 틀리고 이제 안 되는 거 갑자기 우리 엄마 춤 시키고 그냥 결혼식을 아사리판을 만들었어. 결혼식을 아사리판을 만들었어. 잠깐만. 어머니 춤도 췄어요? 예. 진짜요? 그때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남의 신부
오늘 못생겼어. 비용을 다 내주고 가야 될 상황인데요? 정신 하나 없어가지고 혼주가 절로 쫓기가 하고 말로 뭐 맞네 그러면 안 줄만 한데 다 나가라고 했어? 다 나가라고 해서 예, 네. 진짜 다 나갔지 그때.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이런 일이 섭섭한 일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연타로 이렇게 있으니까 아 동기들 다 물으면 다 그럴걸? 하나씩 다 했을걸? 경환이가 또 남들 보기에는 뭐 많이 연애하고 그럴 것 같지만 되게 아까 지고지순하고 막 옛날에 그 얘기 하지 마. 미쳤어? 이별했을 때 서로가 아는 친구였는데 진짜 그 친구랑 둘이 이별했던 얘기를 들었어. 나도 아는 친구니까. 그래서 경환이한테 전화했지. 그랬더니 경환이가 아 괜찮다. 아우 뭐 남녀가 사귀다 보면 이별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걱정 마라. 난 괜찮다. 딱 근데 그래도 남자도 하면 돼, 멋있다 하고 그날 새벽 1시인가? 그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오빠 왜? 경환이 오빠 너무 운다. 너무 운다. 너무 비가 왔어 그날. 너무 빗소리야. 헤어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대본 이 대사도 준비를 했었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만 우리 서로 좋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걔 목소리 듣는 순간 갑자기 그래 이렇게 헤어지지 마. 하지마. 아무 소원 힘이 들어. 가자. 그걸 또 승관이한테 까발려가지고. 알려달라고 너무 운다고. 내가 그래도 저기 다 그렇게 다 모으고 모아서 너희들 다 저기 돈 필요할 때 빌려줬잖아. 그 얘기 해줘. 야 이것도 문제. 우리가 알게끔 냅둬야지. 왜 네 입에서 이렇게 나와? 안 할 것 같아서. 허경환. 박영진. 아침에 갑자기 8시에 전화 와가지고 경환아 3천만 원 빌려줘. 아침에. 갑자기? 왜 그랬더니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안 맞아서 내가 자기가 지금 장롱하고 같이 나와 있대 밖에. 짐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빌려줘가지고 저기 망신 당하는 거 내가 또 그거 해줬잖아. 근데 왜 거기까지만 얘기하냐? 근데 왜 거기까지만 얘기하냐? 왜? 이자 받은 얘기 왜 안 해? 이자 받은 얘기 왜 안 해? 아 이자를 받았다고? 무슨 이자야? 이자를 받았어? 아니야 그건 지가 챙겨준 거지. 그건 지가 챙겨줘. 고맙다. 고맙다고. 그건 지가 챙겨줘. 고맙다. 고맙다고 챙겨준 건데. 어머니가 그런 성격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도 도움 받은 거 있지 경환이. 네, 그렇게 내가 절약해서 너한테 돈. 초반에 돈을... 우리 결혼할 때 진짜 돈 없었거든. 표정 봐. 그래. 근데 그때 이제 전세 자금 막 필요할 때 경환이한테 빌려달라 했었지. 경환이하고. 아, 저 얘가 많이 빌렸지. 김준현하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싸는데, 아 이게 내가 아니 난 사실 우리가 불친했으면 나 아무 말 안 했을 거야. 친한데 어거지로 이렇게 대게도 안 돼.